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첩이 생명과학이 바이오 업종 전환했다. 이 부분 가지고 예상대로 추풀을 쏴주려고 하고 있죠. 시가가 오늘 좀 높았기 때문에 갭이 생겼습니다. 그럴 때는 매수 들어간 게 아니죠. 자, 이게 어찌 보면은 상당히 예술적인 부분이다. 감각이 좀 있어야 됩니다. 감각이. 예, 이런 부분만 잘 컨트롤을 하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타이밍을 잘 잡고 욕심을 좀 버리면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특히 HFB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보던 관점에서는 너무 쉽습니다. HFB. 자, 오늘 하루는 HFB는 아니다. 생명은 맞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오늘 하루만 봤을 때는. 월첫 출발은 상당히 양호하게 진행되고 있고, 자, 생명과학이 시작을 하고, 이거 뭐, 어제 원리를 다 말씀드렸죠.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시가가 너무 높으면 굳이 진입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너무 높으면. 시가 2.8% 그렇게 높진 않았지만, 이 고가 4.5% 정도 올라설 때, 이럴 때는 매수 들어가면은 바로 물립니다. 바로. 이럴 때. 이 흥분해가지고, 아, 진짜 가는가 보다. 그러고 이제 매수 들어가면 무조건 물리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지켜봐라. 내거 아니네. 내거 아니다. 이렇게 하시고, 갭을 이거 메꾸러 가는 거 뻔히 보이는데, 굳이 여기에서 욕심이 나가지고 매수한다. 아니죠. 이게 섬세함이 좀 필요한 겁니다. 그냥 이렇게 하기보다는 섬세함 필요. 그러니까 우리 회원님들은 이런 섬세한 부분을 이제 코칭을 받으니까 수익이 더 많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욕심을 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포감을 또잘 활용하면 되죠. 쭉 내렸다. 그리고 20, 30에서 봤죠. 그러면 스토리가 딱 형성이 되는 게 축풀 다 쏴졌는데 HLB, 바이오스텝 다 축풀 다 쏴졌는데 생명과학만 축풀 안 쏜다. 시장이 안 좋다는 핑계로 이 말도 안 돼. 이런 걸 머리에 전제로 깔아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매수에 손이 들어가지, 손이 나가지. 그렇지 않으면 매수에 손이 나가지 않습니다. 가다가 시장이 안 좋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제약바이 다 약세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시장 분위기는 제약바이는 좋지 않지만, 코스닥 조금 좋죠. 760억 매수에 기관이 140억 매수. 그리고 코스피 쪽은 외인이 2,800억이나 매수 중이고, 기관이 400억 매수. 전체적인 수급은 괜찮습니다. 근데 이 수급이 바이오 쪽으로 크게 들어오지는 않고 있다. 그렇지만, 매도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지 않죠. 그리고 셀트리온에서 크게 짓눌리는 모습이 좀 나왔는데 조금 적감해서 들어오고 있고 바이오는 그렇게 강하지 못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자, 그러한 상황이 그대로 시장 전체적으로 나왔는데 그래도 생명과학은 시작하고 눌러주고 나서 다시 되돌리는 움직임이 나오죠. 한번 털어줍니다. 이렇게. 시가 높이고 개인들이 이렇게 이제 욕심내서 들어오는 상황이 발생하면은 여기서 한번 쭉 올려주면서 이제 간다. 꽃이죠. 요럴 때 매수 들어가면 무조건 물립니다. 자, 요즘 우리 회원님들 심리 관리를 계속해서 정말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심리 관리가 거의 수익의 7, 80%, 8, 90% 정도 차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타이밍을 잘 잡아야죠. 여기에서 이제 매수는 여기. 매수고. 그러면 축포 쏴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축포 쏴줄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축포를 이제 쏴준다라고 하면은 욕심이 또 들어가 있으면 진짜 막더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못 팔죠. 수익 좀 주면은 수익 내고 나오면 되는데 그걸 못 한다는 거죠. 지금 거래량도 괜찮고 돌아서 올라가는 흐름도 좋습니다. 3번 봉. HB 세력들은 그래도 1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업종 전환했다라고 하면은 쏴줍니다. 갭도 잘 메꿨죠. 갭 메꾸고 위치도 아주 낮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에서 이런 상황에서는 겁을 낼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위치가 여기 높게 있다 이러면 겁을 좀 내도 되겠지만 위치가 여기 있는데 뭐 겁을 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눌러주면 사면 되죠. 겁내지 말고 유연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축포 쏜 날인데 이거 갭이 높았네. 제약이 안 좋네. 좀 지켜보자. 많이 내렸네. 지키네. 오케이 매수. 간단하죠. 간단한데 이게 잘안 되는 겁니다. 벌써 이제 여기서 매수했으면 지금 여기에서 수익이 많이 나고 있죠. 자,
이런 움직임이고, 이채비는 오늘은 양보를 하면 됩니다. 만약에 이채비를 들고 있었다 그러면 얘를 매도를 하고 이쪽으로 와야 되는 거죠. 올라가기 뻔히 보이는 쪽으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먹고 나서 팔고 다시 이쪽으로 들어오면 되죠. 유연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렵습니다. 조금만 부지런하고 생각을 조금만 하면 돈이 되는데 그게 참잘안 되죠. 그래서 이쪽 제약도 내려가다 이제 좀 올라서고 있죠. 좋습니다. 추세는 계속 타고 올라가는 추세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 움직임이 좋다. 5월 첫째 날 움직임은 좋습니다. 아주 좋은 흐름이다. 그런데 HLB는 이제 제약바이오 대장 시총이 높다 보니까 얘가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 특히 이제 헬스케어 약세를 보이니 HLB 조금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장 세력들이 조금 눈치를 좀 주죠. 이제 거기에 맞춰서 좀 움직이는 상황이다. 근데 얘는 좋죠? 제가 저 예상해 다 해드려 천기 누설에서 알려드렸죠. 이런 부분은 타이밍을 딱 보고 있다가 축포 쏘는 날이다 하고 있는데 올라가면 내거 아니다. 심리 관리까지 제가 달려주죠. 그러다가 내려오네. 겁난다. 안 돼. 안 되겠어. 그럴 때 매수하는 거 그럴 때. 그럴 때 매수하고 축포 쏠 때까지 기다려. 이렇게 하면 되죠. 축포 쏩니다. 쏘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HB 이노베이션은 얘는 매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얘는 도대체 왜 매도를 해야 되느냐? 이유가 없죠. 아직 재료가 나오지도 않았고 계속 우상향을 해 나가겠다. 추세가 아주 좋습니다. 아주. 이래가겠죠, 이렇게. 이래가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HB도 나쁘지 않다.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 잘 버티는 모습이다. 제약도 지금 치고 올라갔다가 눌림목 주고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다. 괜찮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하고 테라피틱스는 그리고 바이오스텝 이런 것들은 HB 그룹에 투자한다 그러면 얘들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얘들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별로 없다. 리보 관련된 것 쪽으로 가지고 HB 세미가 있어요. 얘 3개죠, 얘 3개. 오늘 하루만 본다면 무조건 얘가 주인공입니다. 축포를 쏠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재료가 준비되어 있다. 얘는 씨앗 투자이기 때문에 누르면 계속 매수하면 됩니다. 계속 매수하고 홀딩, 매수, 홀딩, 매수, 홀딩.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 회원님들도 여기에서 지금 한달반 정도를 고생했습니다. 그러고 70%면 괜찮죠? 한달반 고생하고 30%만 수익이 나도 그게 어딥니까? 근데 70%도 수익이 좋죠. 얘는 세력들이 관리를 잘 해주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눌러주면은 매집하고 잊어버립니다. 매집하고 잊어버리고 있으면 나중에 되면은 계좌가 두둑해지는 그런 마법이 보이게 생기게 될 겁니다. 오늘 매수, 현금을 들고 있다 그러면 얘를 매수죠, 얘. 계속 좋죠? 계속 좋습니다. 계속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계속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시간 많이 남았죠, 아직. 축포 한번 쏴주는 흐름이 나올 거다. 시장 지금 수급도 상당히 좋고 이제 시장이 좀 돌아서려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죠. 5월달 시작이 상당히 양호합니다. 아주 양호한 흐름이고 그동안에 또 2차전지도 조정을 좀 많이 받았죠. 2차전지가 조정을 많이 받은 상태에서 다시 올라서는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적 시즌에서 조정도 좀 받았다. 그리고 올라가는 상황이다. 그리고 에코프로는 이거 지금 쌍봉 수준까지 올라가죠. 요런 거는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된다. 들어간다면 아주 단기적으로, 단기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다. 여기에서 지금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고. 안될 일입니다. 안될 일. 계속 여기에 이제 75만 원에서 100만 원, 150만 원 간다고 해도 얘는 아니다. 아니답니다. 아닌 건 아닌 거죠. 욕심이 나가지고 들어가면은 웬만하면은 박살 납니다. 박살. 웬만하면은 손해를 보게 돼 있다. 얘도 지금 많이 조정받고 이제 좀 올라서는 이런 흐름이니까 추세는 좋습니다. 추세는 좋다.
낙폭이 과한 종목들 적감해서 들어오고 있죠. 전체적으로 시장이 수급이 좋기 때문에 외인들이 사 들어오는 수급을 만들어주고 있죠. 그리고 중국하고의 뭐 이런 껄끄럼 이런 부분 때문에 약세를 보였던 종목도 좋습니다. 계속 방향을 위로 쭉쭉 잡아가고 있죠. 단발성 재료가 악재가 마무리되면은 이렇게 다시 올랐습니다. 그리고 호텔 신라는 실적이 잘 나왔죠. 실적이 좋다 해서 크게 올라갔다.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괜찮다. 그리고 그동안 또 조정을 많이 보였던 이 로봇 관련주도 조정 많이 보였고, 이제 이 정도면은 좀 매수 좀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이런 분위기가 좀 형성되고 있죠. 제약바이오만 아직까지 좀 짓눌리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다. 제약바이오는 돈을 못 버는 그런 기업 섹터이다 보니까 요즘은 뭐돈잘못 버는 섹터 이런 부분은 별로 시장이 관심을 크게 가지지 않는 그런 특성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런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지만 HLB는 이제 올 NDA 가남 NDA 승인 신청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흐름 상당히 좋습니다.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얘는 내리면 매수하면 됩니다. 얘는 누르면 매수. 올라가죠. 때가 되니까 다시 올라간다.